자회원님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제가 누구냐고요? 이성현이에요. 뽕뽕뽕뽕. 고소공포증.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고소공포증 없는 사람들은 고소공포증을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. 아니 그게 뭐가 무서워?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님?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만약 본인 친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면 바로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. 사실 저는 원래 고소공포증이란 게 없었습니다. 제가 옛날에 태권도장에 다닐 때 단지로 어디로 갔었는데 거기 보면은 산 높은 곳에서 저기 반대 방향까지 뭐 이렇게 외줄로 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이 줄 하나만 놓고 그런 거 보면은 막 사진 찍을 때도 한 발로 사진 찍고 그랬어요. 흔들고 장난치고 그럼 막 뒤에 있는 친구들이 울고 그랬단 말이야. 막 그거 보고 이러고 막 비웃고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순이 없죠? 옛 친구를 사귈 때 그 일부러 못한다고 거짓말을 자주 했었죠. 예, 나는 그런 거 못하. 고소공포증이 있단 말이야. 하지만 널 위해서 같이 타줄게. 어머 너무 멋있어. 근데 어느 날 널 위해 같이 타줄게. 어머 너무 멋있어. 아, 나 진짜 못하겠어.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니까 진짜로 고소공포증이 생겨버린 거예요.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.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. 하면 된다. 할 수 있다. 계속 말버릇처럼 하면 진짜 된대잖아. 진짜 고소공포증이 생겨버렸다니까요. 고소공포증이라고 맨날 말하니까. 야 진짜 생각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나 봅니다. 아 제 친구들아 미안. 나 사실 놀이기구 존일랜드 하잘타. 그때 그냥 못한 척한 거야. 아 그리고 순아 미안. 지금은 진짜 못타. 나 고소공포증 진짜 있어가지고 못 타주는 거야. 근데 고소공포증이란 게 그냥 높이 올라가면 무서워하는 거예요? 그냥 뭐 무섭다 뭐 이런 거예요? 도대체 왜 무서운 거예요? 그럼 안전장치가 있는 놀이기구는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? 보통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정도의 성향이 있어요. 첫 번째로는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. 두 번째로는 각종 사건 사고로 많이 접해본 사람. 이 고소공포증이란 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에요. 단순히 아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. 온갖 상상을 하게 됩니다. 그것도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. 예를 들어 롤러코스터를 탈 때 갑자기 안전띠가 풀리고 떨어져서 롤러코스터 길이 부딪히면 어떡하지? 자이로드롭을 탈 때 만약 갑자기 안전띠가 풀리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땅이 세게 부딪히면 어떡하지? 번지점프를 할 때 갑자기 번지점프 끈이 풀려가지고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 어떡하지? 회전목마를 탈 때 갑자기 회전목마가 진짜 마법처럼 변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버리면 어떡하지? 그리고 이 상상은 동제가 안 됩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잊으려고 해도 절대 잊을 수가 없고 생각을 안 나게 하려 해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이런 놀이기구 사고나 높은 곳에서 일어났던 사고들을 직접 소식으로 접해본 사람이라던가 그런 뉴스나 기사들을 많이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. 근데 그건 정말 일부 사고였잖아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벨트가 더욱더 발전되지 않았을까요? 알죠. 너무 잘 알죠. 그래도 무서워요. 그리고 내 상상은 통제가 안 됩니다. 친구가 아무리 옆에서 야 뭘 겁먹고 그래 이거 되게 안전한 거야 이거 봐봐 단단하게 안전벨트로 묶여있지 라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남들 다 잘 타고 사고 한 번도 안 났다고 해도 그건 안전불감증이고 내가 안전할 거라고 확실한 보장을 못해요.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심한 상황에는 호흡곤란이 오거든요. 저는 사실 과거에만 해도 야 아무리 고소공포증이 심하다고 해도 막 숨 막혀하고 이런 건 좀 오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아주 어리석고 아주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. 네 오만했죠. 어? 저랑 여자친구랑 같이 영상을 올리는 성수커플 채널에 동남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 동남아에 가가지고 패러세일링을 했었단 말이야. 보트에다가 낙하산을 묶어가지고 그러면은 낙하산이 이렇게 매달려있다가 보트가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가게 되면 낙하산이 자연스럽게 위로 떠오를 거 아니에요. 사실 이게 제가 속아서 탄 거였거든요. 별로 높이 안 올라간대. 그리고 타기 직전에 바로 우리 앞힘을 봤는데 그렇게도 높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. 진짜 엄청 낮게 난다는 거야. 근데 실제로는 엄청 높았어요.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든 생각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만약 역풍이 불어서 낙하산이 배보다 앞쪽으로 가게 됐고 그러면서 낙하산이 추락하면 아프려나? 잘못해서 보트 엔진 부분에 떨어지면 내 몸이 찢겨나가겠지. 그 순간 숨이 턱턱 막 그 숨이 안 쉬어져요. 그 비유를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밤에 엎드려 잘 때 뒤에다가 베개를 깐다던가 아니면 뭐 실수로 베개를 깔고 엎드려 잤을 경우에 다음날 일어나면 호흡이 막 되게 뻐근하잖아요. 숨이 막 턱턱 막히잖아. 그 느낌이에요. 내 호흡은 원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느낌? 이 폐가 작아진 느낌? 그리고 손이 벌벌 떨리면서 어지럽기 시작하고 귀에 살짝 삐 소리가 나면서 이 소리가 되게 뭉뚝하게 들려요. 분명 옆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소리 크기는 평상시랑 똑같은데 발음이 되게 뭉개져서 들리는 느낌? 그 하잖아요 술 꽐라대면 말 잘 못 알아듣는 거 호흡 안 돼 숨도 안 쉬어져. 야 근데 이건 진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공감 못할걸요. 아무튼 고소공포증은 이렇습니다. 분명 안전하게 장치가 준비되어 있고 액티비티 여러 체험자 중에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제할 수 없는 온갖 상상들이 들면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정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밖에 없게 돼요. 그리고 그 상상은 통제나 제어가 안 되고 내가 정말 3초 뒤 무조건 그럴 것만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아 나 무조건 떨어질 거야. 아 무조건 떨어져 죽어버릴 거야. 아 무조건 떨어져가지고 저기 꼬라박히게 되겠지? 주체할 수 없는 최악의 상상이 나를 나락으로 끌고 간 느낌인 거죠. 고소공포증. 무튼 혹시나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하고 같이 놀러 갔는데 이 사람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미끄럼틀이라던가 뭐 펀지점프라던가 등 못한다고 타박하지 마요. 진짜 무서워요. 그냥 무섭다는 게 막 공포영화 보고 아이 무서워 이게 아니라 상상이 되고 이게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저기에 깨질 내 머리통이 상상이 된다니까요? 정말 모를 거야 상상이 나를 잡아먹는 기분. 하지만 조금이나마 공감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어두운 밤 집에 아무도 없고 불을 다 꺼놓은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 어둠을 10초 정도 바라보면서 온갖 상상을 해보세요. 저기에 강도가 있으면 어떡하지? 저기 사실 사람이 숨어있으면 어떡하지? 귀신이 있으면 어떡하지? 말에 칼로 날 찌르면 어떡하지? 혹시나 괴한이 있으면 어떡하지? 이 상상이 무서운 겁니다. 높은 곳이 무서운 게 아니라 상현님 만약에 순님이 자기를 위해서 번지점프 뛰어달라고 하면 뛰어주실 건가요? 자 모두 진짜 고소공포증 없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. 아 왜 말 돌리세요?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엄마 내일 번지점프 타러 갈까? 그 말 지금 순님도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. 상현님 자신 없어요? 어? 수아 윤호초밥 배달 왔다. 아 진짜?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회원님들.
아이 당연히 타줄 수 있지. 아 왜 못 타겠어? 아 순이를 위해서 번지 점프 하나 못 할까? 응? 에이 장난으로 말 안 한 거지. 성현이 그런 거 다 탈 수 있어요. 성현 번지 점프 잘 탄다니까 진짜? 못 믿어?